자, 더블이글 M62 스나이퍼건입니다. 7개 방식이고 가격은 국내에서 약 21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외형 자체는 일단은 흔한 이제 M40 베이스 총을 가지고 있고요. 더블이글 사자크입니다. 이걸 사게 된 이유는 딱 큰 게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 스나이퍼보다 보니까 한자루가 끌리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재밌는 녀석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리뷰용 그 게임플레이 영상 보죠 있는데 생각보다 세다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나올지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저가 중재 스나이퍼건답게 케이스가 스티로폼 케이스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차이 두 개 이렇게 있는데 P하고 F가 적혀 있는데 아마 P는 스코프 포함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법규상 스코프를 동시에 총에 장착해서 오는 건 솔직히 조금 힘들죠. 그래서 아마 F 형태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봉하시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외부에 나와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압으로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배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건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포장지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일단 구성품으로는 하부 스톡, 상부 리시버 및 바렐, 트리거 세트, 그리고 이렇게 있는 연장 스톡 패드, 그리고 아마 수류탄용이 될 것 같은 비비탄, 루피 로독이 한창, 그리고 이렇게 가늠자가 이렇게 따로 분해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립 해줄 육각 드라이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게 스티로폼이라 솔직히 좀 엄청 싫어하는 그 포장 원칙인데 빼보겠습니다. 자, 하부 스톡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블이글 가격이 이렇게 했는데 더블이글 총에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사 구멍들 상당히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인 딱 M40 스톡입니다. 그리고 의외인 점은 여기 옆에 패드가 조절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놀랍네요. 네, 패드가 조절이 돼요. 패드가, 치패드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윙볼이 걸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내구도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탄창 방식은 아마 VSR 펜이나 MB 공연처럼 실총 탄창이 아니라 앞에 달려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링도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그 구성품들에서 제일 중전이 나왔습니다. 바로 호지대. 쓰다 보면 하시고 부러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하부 결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렐 세트를 한번 껴봤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그 가늠자는 플라스틱이고 그 외 대부분의 부품은 다 메탈입니다. 트리거 박스는 아쉽게도 박스 플라스틱이야. 트리거 박스는 플라스틱이네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아마 제가 이제 호환된 트리거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래 쓸 수 없는 트리거 박스여서.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일반적인 VSR 10이나 뭐 MB10 정도의 내구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호흡 조절 방식은 이 VSR 10처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상하부 결합해 보겠습니다. 결합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제 밑에서 나사를 조여줘야 됩니다. 리시버에 총 세 곳의 스크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곳, 한 곳, 한 곳. 자, 이 세 곳에 디컷 드라이브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상하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 중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여기 리시버가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가벼운 장점도 있으니까 뭐 폴리머가 크게 신경은 안 쓰이는데 보통 리시버까지는 그래도 이게 메탈로 많이 해주거든요. 많이 갈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심 있어야죠. 이거 트리박스도 방금 확인했듯이 플라스틱이었고요.
모델부 C 같은 거는 이제 알루미늄을 채용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이파워는 안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형적인 M40 그거 외형입니다. 자, 동봉는 가늠자 장착 해보겠습니다. 가늠자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 있으셔야 돼요. 가늠자 크립감은 좋네요. 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발. 그렇게 조용한 사운드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박력있게 장전이고 장전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엄청 가볍습니다. 지금 이거 총이 이건 정말 장점일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대만큼의 성능이나 외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INF에서도 이제 M40 A3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랑 그거를 비교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INF입니다. 좀 아쉬운 마감이나 이런 게 많아요. 오히려 전에 INF도 솔직히 그렇게 마감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더블리그보다 차이 INF가 나은 것 같습니다. 뭐 21만 원 가격대면 이 정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한번 이제 옵티크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코프를 장착해봤습니다. 상당히 M40 외형에 잘 어울리는 적당한 대규모 스코프를 장착해줬고요. 일단 총평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M40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저가형 스나이퍼건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욕심이 없으시고 이러시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비슷한 가격대 모델인 INF의 M40 A5가 개인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마감이나 제재 상태도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미시버까지 플라스틱인 건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옵션품에 대한 것 중에서 다시 서칭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에 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만간 이거 가지고도 이제 게임 뛰는 영상 한번 제가 업로드 하긴 할 겁니다. 이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성능을 확인해보고 다시 총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이런 이제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